안녕하세요. 저기 갈치 채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바늘, 트리플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바늘이고, 그다음에 로어 웜에 쓰는 바늘입니다. 그리고 요런 바늘. 뭐 바늘은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좋아하는 바늘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드, 그 다음에 딸러마트 가면 요게 두 개에 1불짜리 하는 건데, 요게 가장 많이 쓰고 제가 쓴것 중에서도 싸고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갈치는 이가 날카롭기 때문에 와이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와이어입니다. 20파운드 테스트고요. 가격이 한 20불, 17불인가 20불 정도 할 겁니다. 이제 갈치 채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 와이어는 12인치에서 한 16인치? 그 정도면 적당하고요. 물살이나 그거 뭐 갈치의 채비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잘랐고요. 클림프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드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바늘을 놓습니다. 바늘 부분입니다. 비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비드를 넣으면 좀 입질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그것 때문에 넣는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끝부분은 팔자 도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팔자 도래를 넣으시고, 이게 목줄 채비고요. 그 다음에 원줄과 목줄인데 연결합니다. 갈치는 말이 쓰기 때문에 뭐 원줄은 뭐 상관없이 그 기존에 쓰시던 거 아무거나 그냥 연결하시면 뭐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 누실 때는 이제 여기다 자그마한 추를 달 건데, 뭐 요런 좁쌀 추를 다르셔도 되고, 요런 조그만 에그싱크를 다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틱은 이제 목줄에도 다는데, 요거를 사면 그 안에 요렇게 캡으로 꽂고 여기가 고리가 달렸는데 제가 칼로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2등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요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치집이. 요 튜브가 없으면 그냥 모노줄로 이으셔도 되거든요. 요 튜브가 없으면 그냥 요 모노줄로 이렇게 묶는 식으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쓰실 때는 이걸 구부러뜨리면 발광하기 때문에 이건 아시겠죠? 자, 바늘은 이제 베이스, 이제 사람 베이스, 아니 죽은 베이스 끼는 건데, 물고기 꼬리 형상하면 입질이 좀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베이스라면 만드실 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으로 길다랗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만드시고, 뭐 2cm도 되고 짧아도 되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바늘은 여기 위에 부분에 한번 꽂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루어용 이 바늘은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요거는 이제 갈치가 물고만 있을 때 요게 좀더 후킹 확률이 높은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바늘을 테스트해 보셔서 개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요건 요렇게 끼고, 여기 턱에 걸치게. 그래야지 갈치가 물었을 때안 빠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 베이시 이렇게 벤트되지 않게 쫙 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배에서 잡히는 건 갈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바늘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큰데요. 한 요런 바늘도 충분하고, 요것보다 더 작은 바늘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상 마치겠습니다.